남산타워 있는데 앞에? 엄마 앞에 남산타워 있는데? 어, 생각보다 높은데 육상 빌딩? 육상? 63. 아빠. 63. 아빠. 63. 아빠. 63 빌딩? 아빠. 야. 지금 우리는 63 빌딩에 와 소개를 못 했네요. 저는 호동이다. 호동님. 뽀뽀님. 아, 저는 뽀뽀인데요. 뽀뽀. 근데 여기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는 63층 빌딩에 와 있는데요. 되게 신나요. 지금 노동동에서 갈라니까.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뭔지 기대되고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우리가 원래 표를 무료로 끊었거든요. 네? 무료로? 무료는 아닌데. 미리 끊었어요. 미리 했다. 오늘부터 장난감을 살 건데요. 저게 엄청난 장난감 있는데. 저게 저말 살게. 63 뭐라고 써 있나요? 빌딩입니다. 뽀뽀님, 63 뭐라고 써 있나요? 빌딩이라고 써 있습니다. 아니요, 63 아트라고 써 있는 거예요, 저거. 63 아트입니다. 응. 아빠 때는 63 아트라는 건 없었는데. 우리 63 아트라 아니, 뽀뽀님이 오니까 63 아트라고 되어 있네요. 뽀뽀님, 뽀동님, 이거는 네. 고속 엘리베이터인데 우리 고속 엘리베이터? 너무 빨라요.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. 신났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로봇카도 60초 안에 123층을 올라간다고 하네요. 아, 그래요? 요거는 열려있는 곳 학생하겠습니다. 입장해주세요. 3층은 초보층 하나, 초보층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올라가세요. 타봐요. 얼른 창문에 붙어. 우리도 여기 붙어. 여기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? 가봐요. 한번 올라가는 걸 보세요. 드디어 입구 엘리베이터 되겠네요. 여기 나온 남산도 보이네요. 근데 나 안 무섭다. 그런데 밑에 보면 무서울걸요? 위에 봐야지. 벌써 왔나봐요. 아이고.
아, 어떤가요, 뽀뽀님? 신나고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습니다. 어때? 호동님은 어떤가요, 여기가? 여기 떨어질 것 같습니다. 빨리 도망쳐야 되겠군요. 빨리 도망쳐야 되겠습니다. 빨리 도망쳐야 되겠습니다. 아까 저희 롯데타워가 전보다 높습니다. 그렇게 보이네요. 안 높습니까? 뭐지? 육상들이 전망대에 와서 구경했는데요. 정말 경치가 멋있어요. 여러분도 한번 육상빌딩에 가보세요. 구독, 좋아요, 꼭 빨리 눌러주세요. 꾹꾹 싫어요? 아닙니다.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아이고 빨로 아, 너무 시끄러워. 청소조에 신고하겠습니다. 제발 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구독 안 눌러주세요. 진정 절대 안 좋아요. 신고하겠습니다. 구독님 진정하세요. 자. 육상빌딩에 가는데요, 여러분. 여기 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우리가 리뷰했던 거 알죠? 그 책을 샀어요, 뽀동님이.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동화를 만들었습니다. 오늘 육상빌딩에 간 거 여기로 쓰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조금 이거 쓰느라 조금 바쁘고. 모동님이 오늘 기념품을 샀는데 요거예요. 바로. 뽀뽀님은 기념품을 어떤 걸 샀나요? 육상빌딩 사진입니다. 네, 육상빌딩. 오늘 우리 뽀뽀님과 뽀동님의 일기거리가 아주 풍성하네요. 네? 일기거리. 지금 뽀뽀님이 쓰고 있는 게 일기고 우리 뽀동님이 쓰고 있는 거는 뭔가요? 뽀동님도 일기를 쓰고 있나요? 네. 이거 진짜 이야기입니다. 너는 뭐야? 뽀님과 뽀동님의 이 열기로 이 방안이 아주 뜨겁습니다. 네, 여기 제 방입니다.